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의 리듬 루프 스테이션 RC 10R. 10R. 그 한글로 한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10R.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아 여기 얘는 전용 어댑터가 있어요. 오, 여기 전용 어댑터가 있네요. 얘를 써야 되나? 아, 우선 일단 보겠습니다. 아, 패키징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네. 얘가 조금 더 박스가 크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 자. 짠! 우와! 이거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 뭔가 자동차로 따지면 캐스퍼 같은 느낌이야. 오. 오, 예쁘게 돼 있어요. 이게 밸류 노브가 있고요. 아 푸시가 되네요. 엔터가 되고 메뉴 엑시트 두 개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 레벨 리듬 레벨 루프 레벨 아 레벨의 미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불이 들어오겠죠. 루프 리듬에서 이 탭 스위치로 언두리도 다 되고요. 예, 트와이스 스타 플러스 트와이스 리듬에 대한 거랑 루프에 대한 이게 나눠져 있네요. 아, 그러니까 두 개 다 중요한 거야. 반반을 가져갔어 애들이. 여기 보면 미디 TRS 단자 있고요. 인터넷 컴퓨터 연결 단자 있고요. 자, 인풋 아웃풋 이것도 스테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드럼을 한쪽으로도 또 빼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익스프레션 페달, 컨트롤 페달 있고요. DC 인 단자 있습니다. 이거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진짜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무게 재볼게요. 600g. 네, 다 600g입니다. 아, 이 보스 좀 이 보스 200 시리즈로 또 이렇게 페달보드를 꾸미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뭔가 딱 전문가적인 느낌이 좀 무신 나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좀 마음에 드는 시리즈예요.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다기 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보스 시리즈예요. 200 시리즈를 넘어서 네, 지금 날씨. 루퍼 나왔는데요. 네, RC 10R. 네, 그걸 띄어서 읽어야 돼요. 네. 붙여서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10R이라고 할 거예요. 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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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R. 10R 좋다. 네. 자, RC 10R과 함께 할 건데요. 얘는 제, 이제 제가 한 네. 10년 됐나 이제? 네. 그 지아 양이 이제 그 이렇게 리뷰를 할 때 네. 이거 아 혼자가 좀 너무 불편하겠다. 그래서 투입된 게 네. 루프 때문에 투입된 거거든요. 아 그쵸. 그쵸. 지하약이 조작을 하고 나를 네. 열심히 치고 이걸 해서 루프로 맺은 인연이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루프 혼자서 하기도 하는데 그럼 바닥에 내려놓고 내가 밟았어야 그러니까, 돼. 그것도 촬영이 용이하지가 네. 않으니까. 근데 그거가 뭐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르겠죠. 뭐 이거 할 때마다 왜 우리는 루퍼를 던져주는 이유는 뭘까요? 저 집에서 저희 말고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루퍼를 많이 만드십니까? 아 루퍼 종류 진짜 많죠. 진짜? 얘도 우선은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32비트. 아 그 정도 네, 되겠죠. 또 연산 32비트 플로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송 디비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트랙 1, 2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엔딩, 인트로, 필링 막 필링 예, 네, 막 이런 걸로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리듬 패턴이 280개 이상 오, 네,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록이다, 팝이다, 포크, 뭐 락, 라틴, 일렉트로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 장르를 가지고 있고요. 네. 굉장히 고 음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6종류의 드럼 키트도 내장이 되어 있어요. 네, 안에 보면 스튜디오 키트, 라이브 키트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여기 지금 트랙 1과 이제 뭐 인트로 파트 뭐 이렇게 바로바로 나눠져 있어. 아, 그렇군요. 네, 신선이 굉장히 좋아요. 야, 근데 네. 보스답다 나 이거. 그 모니터인 줄 알았더니 네. 그렇게 글자를 파놓고 뒤에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따로 뭐 LCD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래프 이런 게 아니, 그래픽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림자 놀이하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화면에는요. 지금 1 해가지고 여기가 이것도 이제
그 내장할 수가 있어요. 예. 아, 그렇게 좀 녹음 되겠죠? 네, 녹음하고 이제 프리셋도 다 내장이 네. 되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4분의 4박자. 우리 이거 누르면요. 예. 어, 좀, 옆으로 어. 도망가요. 그래서 템포 설정할 수 조절할 수 있고요. 있죠? 하면 이거는 이제 패턴. 패턴 또 네, 이렇게 돌리면 블루스든 재즈건 재즈든 네, 퓨전이건 이렇게 뭐. 파. 지금 블루스로 해놓고 한번 하면은 이제 바도 예, 12바 셔플 12마디 패턴. 스윙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그냥 12마디 12마디로 하는 게 나을 것 블루스로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시 여기 우선은 지금 되어 있는 걸로만 우선 같아요.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나와있죠? 그럼 루프 레벨이에요, 얘가. 오. 키울 수가 있어요, 레벨을. 여기는 드럼 레벨이고요. 그래서 패턴 2로 바꾸고 싶으면 자, 패턴 1이 됐죠? 이제 2로 바꾸면 꾹 눌러주시면 오. 살짝 바뀌네. 좋다. 더블 따따따파. 클릭하면 엔딩으로 예, 스톱이 돼요. 오. 그래서 이 안에 패턴이 다 내장이 되어 있고, 엔딩과 인트로가 있어서 뭔가 곡의 시작과 끝맺음이 한 번에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쿵 눌렀을 때 패턴 2로 예. 바뀌었잖아요. 그때 얘도 트랙 2로 바뀌었었거든요. 어. 두 번째 녹음, 두 번째 했던 그, 그것만 나와요. 예, 네, 그걸로 나온 거예요. 네. 야, 이거 자동이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게 싱크를 온으로 맞춰놨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맞춰놨냐면 메뉴에 들어가면요. 여기 메뉴에 리듬 앤 루프 클릭을 하면요. 싱크 싱크스.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싱크 딱 누르면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온할 거냐, 오프 오프 할할 거냐 거냐.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프로 되면요. 얘를 누르셔야 녹음이 돼요. 네, 녹음이 돼요. 근데 싱크를 온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연주하는 순간 녹음이 바로 되기 때문에 예, 그 싱크 조절, 싱크를 뭐 바로 할 거냐. 근데 저희는 온으로 계속 해놨기 때문에 패턴 2도 패턴 2로 넘어갔을 때도 얘가 그냥 이걸 안 밟아도 아, 녹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원, 트랙 좋다. 1과 2가 아예 분리되어 있는, 와. 그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요. 뭐, 여기 리듬 킷이 있잖아요. 라이브냐? 네, 저희는 여기에서 라이브로 했고요. 스튜디오 사운드도 있고요. 라이브 스튜디오, 그리고 라이트 사운드, 헤비 네, 사운드, 아. 락 사운드, 메탈 사운드. 예, 되게 많아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우선 드럼 킷을 먼저 설정을 해 놓은 다시고. 다음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러시스, 재즈, 메탈, 락, 헤비, 라이트, 라이브, 스튜디오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냥.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또뭐 리듬 레벨 있고요. 이거 레코딩 레벨 뭐 그리고 다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트로 같이 할 거냐? 우리 온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것도 플레이 모드 패턴 2, 패턴 1, 패턴 2 같이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탑할 때 엔딩 같이 할 거냐? 근데 스탑할 때 바로 그냥 멈추 이미디에이틀리도 있어요. 바로 멈추게 하는 것도 있고, 예, 누르면 바로 멈출 수 있는 거. 네, 페이드아웃도 있고요. 페이드아웃도 타이밍 설정하고 있고요. 네, 있고요. 그 설정 여기 안쪽에 이거 병렬 직렬도 있고요. 안쪽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설정값 정리하신 다음에 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조금 편해졌다. 그냥 바로 보이죠. 이거락도 글자락도 암호 같지만 좀 나와서 이거 그저 읽을 수 이게 있잖아요. 아까 거못 그200 200 시리즈는 시리즈들은 못 와, 그건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두개 눌리면요, 읽어. 자기가 방금 했던 플레이나 리듬 패턴들 같이 했던 플레이를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어떤 사운드가 있는지 좀 볼게요. 이게 드럼 패턴이죠, 네, 지금. 어쿠스틱 사운드가 있어요? 한번 진짜? 봐볼까요? 네, 잘 지금 보죠. 잠 우선은 템포가 지금 애매하니까 한 114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놓고, 네. 그리고 어쿠스틱 사운드? 뭘까요? 진짜 무슨 클럽에서 연습할 때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스틱이잖아요. 도사. 브러쉬. 콩가. 야. 와. 스윙. 라틴이야, 라틴. 카주카주. 와, 이렇게. 와. 와, 그리고 발라드. 뭐가 있을까요? 락? 그리고 블루스, 재즈. 오, 대단한걸? 야, 이거 다양하고 진짜 좋다, 이거. 브러쉬. 와. 재즈 말고 팝. 소울. 야, 뭐 음악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제대로 샘플링 채취해갖고 제대로 네. 넣었네요. 오. 야, 이것만 들어도 헤비락. 그냥 때리는. 오, 좋나요? 메탈이다, 메탈. 야. 우와. 야. 오, 일렉트로. 랩해도 되겠다. 네, 그니까. 아, 좋다, 진짜. 됐네요. 네. 와. 오, 엔딩. 오. 와, 이거. 야, 대단한데? 야, 그냥 왜? 주크박스인데요? 여기 싸다. 와, 싸다, 싸다. 이러, 와, 생각지도 못한 리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 와. 야, 이거 진짜 앰프로 하지 말고 진짜 리얼로 들려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과 뭐 이런 엔딩, 인트로 패턴도 각자의 장르나 이런 드럼의 패턴에 따라서 인트로도 바뀌어서 그냥 나오니까, 알아서 나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네네. 분위기 여기에 좋게 해갖고. 딸려있는 인트로랑 엔딩이 각자 다 있어서 그 종류가 굉장히 이거 많잖아요. 몇개 실험해보고 네. 어울리는 걸 찾아서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네. 이걸로 나갈까? 이거 입에. 하나 사갖고 버스킹 해갖고. 겨울 말고 겨울은 추우니까 손으로 사면 되고. 내년 봄부터라도 어떻게 뭐.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예, 한번 루프 시스터즈 해가지고 가요. 우선은 버즈비 앞에서 한번 예, 시작하고 그렇죠. 네 다른 데를 못 그러니까 가서 못하겠어요. 여기 그래도 좀저 지나가는 인원도 적고 해서 네네. 예, 최적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 앞에서 먼저 해보고 허락 받은 다음에 나가야 될것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기타 앰프에다 꽂고 있는데 기타 앰프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네. 맞죠. 그거보다는 이런 거 갖고 가갖고 아, 그쵸. 이 PA 이펙트 하나 느낌. 해갖고 이거 네네. 갖고서 한번 시스템으로. 보컬도 잘 나가니까 좋을 것 맞죠. 같아요. 네, 이런. 버스킹 하시는 분들 진짜 신나겠습니다. 예. 이제 드럼 패턴 만드는데 사실 인트로랑 중간 엔딩이나 막 이런 것도 신경 쓰기도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좀 뭔가 완성도 높은 좀 송메이킹? 아, 그렇죠. 연주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송메이킹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버스킹 라이브 시에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렇죠.
그런 루프 스테이션의 리듬을 함께 가져가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들어있는 그 사운드의 해상도 자체가 꽤 너무 괜찮아요. 네, 고퀄리티의 사운드라서 여러분들 같이 연주하시거나 머스킹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맞아요, 맞습니다. 같습니다. 가격이 약간 51만 6천 원인데, 아예 드러머랑 베이스가 먹는 것보다 싸. 아, 네. 뭐, 예. 회식비 줄인다 생각하시면 혼자. 뭐 그리고 거저죠 뭐. 저는 뭐, 버스킹도 버스킹인데, 그냥 혼자 곡 메이킹 할 때, 그것 땐 최고야, 최고야. 그냥 좀곡 작업하고 할 때, 기타 치면서. 아니, 이거 기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 뭐, 키보드나 이런 것들도 다 네. 가능하니까. 그 네. 리듬을 들으면서 그렇죠. 스케치를 하는 아, 거랑 그렇죠. 맨 땅에서 스케치하는 거랑 천지 차이 납니다. 네, 저는 가끔 곡 작업할 때 드럼부터 찍어 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걸 좀 이렇게 좀 흥을 타서 네, 나와야지. 거기 위에 얹어 놓는 방식으로 좀 예.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잘 그래서 하시고 계세요. 그게, 저는 제일 나아요. 그래서 드럼이 이렇게 같이 나와주면 좀 뭔가 송웨이팅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찍어놓고 하는 들어요. 것보다 더 쉽잖아요. 이거 그냥 패턴 해갖고 그냥 알아서 딱 나오니까. 그쵸. 그 패턴마다 또그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그 제가 이거 루프 스테이션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한 줄평 주셨다. 나도 한번 점점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계속 버스킹 예. 얘기하시고, 내 머릿속에 DJ 오 DJ. 라고 들어봤습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DJ뿐만 아니라 그냥 3D DJ네요. 그냥 나와 있어 DJ가. 그렇죠, 그렇죠. 뭔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더 도움을 주는, 예, 즐겁고. 네네. 보니까 또 DJ 장비를 본떠서 만든 것 아, 같기도 하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 좀 굉장히 디지털스러우면서도, 귀엽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우선 디자인 진짜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디지어. 예.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대 몇? 8점. 8점. 네. 8점. 루프 스테이션 8점이면은 많이 최고 점수는 줄 아, 텐데요. 예. 맞죠. 아, 자, 오늘, 아, 되게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시발. 아니, 시발 맞죠? 열알. 열알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씨 열알과 함께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와우 재밌어.